박정희 정권 이후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했던 황영시 정호용 박희도 이종구 이진삼 김진영 중 후원자였던 황영시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와 보안사령관을 거쳐간 전두환 노태우 박준병 안필준 이종구 고명승 최평옥 조남풍 구창의 서완수 등 전원 모두는 하나회 출신 군인들이었으며 수도방위 사령관을 역임했던 노태우 박세직 최세창 이종구 고명승 권병식 김진선 안병호 등 전원 모두와 대통령 경호실장을 맡았던 정동호 장세동 안현태 이현우 최성립 등 이들 모두도 하나회 출신 군인들이었습니다. 1980년부터 1993년 2월까지 무려 10년이 넘도록 청와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의 요직들을 모두 장악했던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 이번 편에서는 박정희 정권 하에서 바로 이 하나회의 리더가 전두환으로 굳어지게 된 결정적 계기이자 10월 유신 이후 박정희 정권의 내부 권력 구도까지 뒤흔들며 1972년부터 1980년까지 이어졌던 제4공화국 박정희 유신 독재 폐망의 시작점이기도 했던 윤필용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2년 10월 유신 선언과 함께 계엄령을 선포한 후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소위 박정희 대통령 친위대를 조직하고 1972년 12월 혼자 단독 입후보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체육관에 모여 투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무려 사연임하는 것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이 추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승인하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일명 유신정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야말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유신헌법과 집권 여당에게는 매우 유리한 중선거구제도를 앞세워 1973년 2월 제9대 총선에서 집권여당 민주공화당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는 참패했으나 중선거구제도 덕분에 지역구 의원 정수 총 146석 중 절반에 해당하는 73석을 차지했고 여기에 유신정의회 73석까지 가세하여 국회 총 의석 219석 중 과반 이상 66.67%에 달하는 146석을 차지하며 자신이 죽을 때까지 집권할 수 있는 종신독재 체제의 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은 디바이드 앤 룰이라는 분할 통치술을 통해 자신의 후계자 또는 정권의 2인자로 손꼽히는 인사들을 서로 견제하게 하여 삼성계헌 국면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영욱과 당내 사인 체제 등을 활용해 당시 명실상부 박정희 정권의 2인자로 평가받던 김종필의 정치적 수족들을 가혹하게 숙청했고 삼성계헌 직후에는 당내에서도 존재했던 비토 세력의 거센 요구를 핑계로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영욱과 대통령 비서실장 이후락을 과감하게 경질했으며 한때는 자신의 후계로 내각 책임 총리까지 꿈꿨던 사인체제 리더격인 김성곤마저 일명 12항명 파동을 기회삼아 무자비하게 정리했던 것처럼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과 대통령 경호실장 박종규, 보안사령관 김재규, 수도방위사령관 윤필용 등도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만들며 권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분산되지 않고 대통령인 자신에게만 집중되는 독재 구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특히나 삼성계헌 직후 1963년 12월부터 무려 6여 년간 역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갑작스럽게 경질당했던 이후락은 1970년 주일본대사로 부임하며 권력의 중심에서는 잠시 멀어졌다가 1971년 제7대 대선과 제8대 총선 등을 앞두고 제6대 중앙정보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후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10월 유신을 주도하며 있으나 예전 같지 않은 김종필 그리고 김영욱과 김성곤마저 물러난 박정희 정권의 2인자에 가장 근접한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김종필, 김영욱, 오치성 등과 같이 육군사관학교 8기 출신으로 1954년 박정희가 5사단장을 역임할 당시 군수참모로서 처음 만나 이후 박정희가 자리를 옮길 때마다 참모로 데리고 다녔던 윤필용은 1961년 5.16 군사정변에도 가담하지 않았지만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의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등 줄곧 박정희의 지금 거리에서 특히 군 인사를 놓고 함께 상의하는 최측근 인사로서 박정희 군정이 1963년 셀프민정이항한 후에는 다시 군으로 돌아가 육군 방첩부대장과 맹호부대장 등을 역임했으며 1970년에는 청와대가 있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사수하는 수도방위사령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수도방위사령관은 청와대를 포함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지키는 대한민국 육군의 요직 중의 요직으로 특히나 군부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찬탈했던 박정희 입장에서는 수도방위사령관 임명은 매우 중요한 인사 중 하나였고 박정희가 믿고 신뢰할 만한 군부 내 최측근으로
육군 방첩 부대장에 이어 수도방위 사령관까지 등극한 윤필용은 자신의 후임자로 육군 방첩 부대장에 임명되어 육군 방첩 부대를 육군 보안사로 확대 격상시킨 김재규와 서로 치열한 견제 끝에 군 내부 권력 다툼에서 승리하며 사실상 군부 내 실세 중에 실세로 부상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엄청난 총애를 받으며 군의 주요 보직은 물론 장성급 인사까지 관여했던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윤필용의 위세는 당시 윤필용이 근무했던 수도방위사령부를 가리켜 필동 육군본부라고 불리며 자신보다 위 계급인 중장 대장급 군선배들마저도 명절이면 앞다퉈 윤필용의 집까지 찾아와 인사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세등등했던 수도방위사령관 윤필용 곁에는 육군사관학교 11기 출신으로 하나회의 리더격인 손영길이 참모장으로 있었습니다. 손영길은 전두환, 노태우 등과 같이 육사 11기 출신으로 박정희가 7사단장을 역임하던 시절 최우수 중대장이 되면서 박정희 눈에 들기 시작했고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에는 박정희의 전속부관으로 유경수에게도 각별하게 신임을 받으며 1963년에는 전두환, 노태우 등 하나회를 조직했던 육사 11기 출신 인사들이 거의 다 엮여있던 7.6사건에서도 자신의 직속상관인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에게 직소하여 자신의 동기들을 구제하는 등 육사 11기뿐만 아니라 하나회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박정희의 총애를 받으며 군 요직들을 두루두루 경험했던 손영길은 자신의 보직 후임자로 전두환을 추천했고 전두환은 또다시 자신의 후임자로 노태우를 추천하여 손영길, 전두환, 노태우가 한 보직을 계속 이어받는 구조로 하나회의 시작이자 최고 기수인 육사 11기 출신 인물들이 연이어 군 요직에 머무르며 아래 기수들에게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군부 내 사조직으로 세를 빠르게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5.16 군사정변 직후 함경도 평안도 파벌에게 적잖이 시달렸던 박정희로서는 군부 내에도 자신에게 적극 충성하는 영남 기반 파벌이 필요했고 이러한 박정희의 뜻을 받들어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 박종규, 수도방위사령관 윤필용 등 막강한 군 실력자들이 영남 기반의 쿠데타도 적극 찬성했던 하나회를 확실하게 끌어주며 손영길, 전두환, 노태우 등 육사 11기 출신 하나회 소속군 인사들은 박정희의 비호 아래 매우 은밀하지만 매우 막강한 세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영길은 윤필용의 직속 부하이자 이우락의 고향 후배로서 중앙정보부장 이우락과 수도방위사령관 윤필용이 친분을 쌓는데 다리 역할을 하며 본의 아니게 윤필용 사건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장 이우락과 필동 육본이라 불렸던 수도방위사령관 윤필용이 서로 견제하기는커녕 합세하는 것에 디바이드 앤 룰이라는 용인술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 강화해왔던 박정희 대통령은 여기저기서 이들 관계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오자 신경 쓰이기 시작했고 청와대 문고리 권력 중 하나인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이후랑 윤필용 등과 경쟁관계였던 박종규도 점점 더 단합되는 이들의 세력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육사 11기 동기이자 하나회의 리더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이었던 전두환과 노태우 등도 매번 자신들보다 한 발 앞서 요직을 차지하는 손영길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이후락 윤필용 손영길 대 박종규 전두환 노태우로 군부 내 라인 다툼이 촉발될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후락과 윤필용 등이 술자리에서 차기 후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풍문이 박종규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 귀에 들어갔고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장과 수도방위사령관이 모여 감히 자신 이후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것에 진노하며 윤필용과 648기 동기이자 당시 육군보안사령관을 역임하고 있던 강창성에게 소문의 진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김재규 후임이자 윤필용과 경쟁 관계였던 육군보안사령관 강창성은 그야말로 먼지떨이식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 과정 중에 윤필용의 후원 아래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손영길이 리더격으로 하나회라는 군부 내 사조직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내면서 수도방위사령부뿐만 아니라 육군본부를 비롯해 군의 요직 요직마다 뿌리를 내리고 있던 하나회 소속 군인사들을 축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엄명 아래 육군보안사라는 군 정보조직을 기반으로 그야말로 매서운 칼날을 휘두르고 있던 강창성에게 수도방위사령관 윤필용,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손영길, 육군본부 진급인사실 보좌관 김성배 등 육군 장성 3명을 비롯해 육군본부 진급인사실 신재기 대령, 육군본부 범죄수사단장 지성한 대령, 제26기 개화보병사단 76년대장 권익현 대령 등 관련 장교들까지도 체포되어 윤필용과 가까웠던 장교 30여 명과
이후락과 가까운 일명 울산사단 30여 명이 줄줄이 군복을 벗어야 했으며 이들과 가까웠던 민간인들까지 연루되어 기소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하나회의 주요 핵심 인물인 전두환과 노태우 등도 군복을 벗을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 박종규와 청와대 안보특별보좌관과 국방장관까지 역임했던 서종철, 박정희가 졸업한 대구사범 후배이자 신임 수도방위사령관에 임명된 진종채 등 영남 출신 육군 장성들이 적극적으로 비호해준 끝에 전두환, 노태우 등은 간신히 화를 면하고 구사일생할 수 있었고 윤필용과 손영길 등 장교 9명은 온갖 죄목으로 징역 2년에서 15년까지 실형을 선고받으며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어야 했으며 이들과 함께 연루된 중앙정보부장 이우락은 간신히 화는 면할 수 있었지만 예전 같은 위세는 더 이상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사를 주도했던 육군보안사령관 강창성도 이후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암적인 역할을 했던 하나회를 뿌리 뽑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회를 비호하며 육성했던 영남 출신 장성들에게 견제를 받으며 얼마 후 제3관구 사령관으로 좌천되었고 전두환 정권에서는 가진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정확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는지조차 불확실한 정황만을 가지고도 자신과 10년이 넘도록 함께 일했던 부하이자 동지들을 순식간에 반역자로 몰아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 숙청해버리는 무자비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욕에 아직 숙청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박정희에게 더더욱 아부하첨하고 필요할 땐 서로가 서로를 이간질하는 등 속된 말로 정치질하는 것에 여념이 없었고 그렇게 제4공화국 박정희 정권의 독재는 유신선언 이후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불어닥친 칼바람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윤필용 사건은 마치 나비 효과처럼 김대중 납치 사건, 유경수 피살 사건, 코리아 게이트, 12.6 사건, 12.12 군사반란, 5.17 쿠데타까지 일파만파 영향을 끼쳤던 제4공화국 박정희 유신 독재 폐망의 시작이자 제5공화국 전두환 폭정의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